안녕하세요. 카이주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야외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세요. 그런데 열혈 독자, 애독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함은 오태열님인데 저희한테 항상 좋은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한테 활력소가 되시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차량이 있는데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오태열님이 궁금해하시는 차를 저희가 직접 타고 이동해서 독자 시승기도 진행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독자분이 인천 월미도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캠리 하이브리드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독자분을 만났고요. 저희가 그 여기 차이나타운에 맛있는 음식점에 왔는데 우선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독자님하고 맛있게 식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이게 회식 많이 먹어요? 더 시키시겠네요. 네, 더 시키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반떼가 괜찮겠다 싶어요. 아반떼. 두 번째로는 푸조 5008? 508. 왜 그 차도 관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SUV를 산다면 7인승을 사고 싶어요. 아반떼 리뷰도 지금 많잖아요. 애인데. 근데 카이지 리뷰를 봤는데 카이지 리뷰 보기 전에 다른 리뷰도 많이 봤는데 보다가 에이 껐단 말이에요. 근데 김상준 기자 훨씬 보고 이거는 저 봤는데 아 그냥 어느 순간 영상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말로 이 사람 봐라 뭐지? 그러고 따라가 봤는데 김상준 기자님이 조금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리뷰를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깍치는 거예요. 카메라는 왜냐면 얼마나 그 FM대로 리뷰를 하시잖아요. 어쩌나요? 네, 그러려고 하죠. 예. 그런 리뷰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거기서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건 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짱이라고 생각해요. 조작된 게 아니고요.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더 시켜야 되겠다. 카이즈 리뷰가 진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방송 멘트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중국집에서 식사를 잘 했습니다. 진짜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비싼 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좀 흡족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으셨어요? 네. 네, 저도 잘 먹었어요. 가격대가 좀 됐거든요. 네.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독자님께서 제일 타고 싶어하는 차가 네. 캠리 하이브리드인데 제 드림카거든요. 네, 저기 앞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캠리요? 대박. 그래서 지금 캠리 하이브리드를 준비했고 이 차가 드림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드림카예요? 아, 전 보통 차를 볼 때 두 가지 와요. 정숙성, 뒷자리 공간. 근데 정숙성은 하이브리드면 캠리 하이브리드면 믿고 간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뒷자리도 다른 채널 보니까 엄청 광활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카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디자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앞 디자인이 도요타 측에서 흰수염 고래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요쪽은 진짜 날카롭고 멋있어요. 근데 요쪽이 그릴까지. 네, 근데 요쪽 범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쪽이 뭔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것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더 좋은 드림카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깔끔한 네, 디자인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좀 더 심플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디자인 리뷰를 잘해주셨는데 네. 또 조금 그래도 좋은 점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단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 보닛 디자인이 생각보다 상당히 굴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그렇죠. 남성성이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운전하면서 그 부분은 알아보기로 하고 운전도 제가 해봐요? 운전도 시켜드릴게요. 네. 그럼 측면도 한번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측면 디자인 살펴보고 있는데 네. 측면 디자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딱 이쁜데 좀 신기한 부분이 네. 요게 C필러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네. 이 부분이 좀 되게 쿠페처럼 꺾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차가 전륜구동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후륜구동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려고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필러 라인이 많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서 좀 후륜구동 차량 같으면서도 쿠페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지금 또 접혀 있잖아요. 선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고 계신데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캠리 중에 후면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네. 그 구형 K9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게 뒷부분이 이렇게 꽉 차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좀 알차게 꽉 차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과 다르게 이거 좀 심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전 뒷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꽉 차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이쪽 중간에서부터 여기 측면까지 쭉 이어져 있잖아요. 네. 사실 상당히 길거든요. 진짜 그래서 네, 후면부에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앞처럼 이렇게 과도한 느낌이 없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서도 중형 세단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게 약간 스포티한 매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차가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전면이나 측면에 비해서 후면부가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후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테리어 공간 보고 있는데 처음 타셨죠? 저 캠리는 처음 타보죠, 실제로. 어떤 것 같으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봐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고급스러워요? 네, 왜냐면 얘네가 뭐 투명하게 비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이 라인, 저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런 게 좀 약간 특이하죠? 네, 그리고 캠리에 새롭게 이렇게 나무도 부분이고. 있는 것 같고 멋있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 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앉았을 때 느낌? 승차감, 이게 가죽이 제 차가 아반떼인데 제 차 가죽보다 제 인조 가죽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좀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네, 이게 뭐 진짜 가죽인지 전 모르거든요. 근데 더 좋아 보여요. 나름대로 천연 가죽도 네. 있고 인조 가죽도 이게 혼합돼서 사용이 됐는데 그리고 의자도 되게 멋있고 편해요. 편해요.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이쪽 전반적인 이쪽 앞에 전방 시야나 이런 부분 어때요? 시야가 아까 제가 딱 마트 타봤는데 좀 높다고 생각했어요. 좀 SUV 타면 본네트가 보이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운전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해요. 네. 네. 2열 공간도 한번 타볼게요. 타볼게요. 2열 지금 탔잖아요? 네. 진짜 넓죠? 지금 좀 당황했어요. 왜?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전 제 차 아반떼도 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반떼 좁지 않죠. 뭐 주먹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운전 자세가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렇죠. 앞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근데 불구하고 너무 넓어서 지금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네, 충분하죠. 그리고 지금 자세 같은 거를 잡아봐도 상당히 편하죠. 편해요. 어.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까지 되고 되게 편해요. 이거. 네. 되게 편해요. 워낙 지금 태열 씨가 워낙 운전 네. 자세가 좋은 편이고 앞으로 많이 당기다 보니까 네.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한번 하러 갈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태열 독자님을 지금 운전대에 앉혔고요. 운전석에 앉혔고 저랑 오태열 독자님하고 저희 전PD 이렇게 세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오태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아주 열혈 독자시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반떼 저희 카이주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밸류 플러스 모델을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이 너무 궁금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네, 맞아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이제 운전을 해보셨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지금 캠리 하이브리드 말하는 게 정숙성 때문에 일단 첫째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느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정숙해요. 진짜 방 찍던 거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렇죠. 진짜로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정숙스러워요, 진짜. 주행 특성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이질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물어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그 되게 좀 주행 특성이 낯설어요. 뭔가 제가 좀 일반 차에서 휘발유 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좀 주행 특성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조금 운전이 뭐 제가 다른 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색해요 지금 느낌이. 어색하다는 게 제일 그래도 딱 굳이 딱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하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하고 엑셀 느낌이 네. 너무 틀려요 휘발유 차가. 제 느낌은 그래요. 네. 그쵸. 이제 뭐 회생 제동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 계기판에 보면은 뭐 다시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 에코 지금 계기판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EV 모드. 이제 엔진의 힘에 개입 없이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 탔던 차들에선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약간 뭐 잡종이다. 두 개가 섞여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EV 모드 들어왔죠. 전기로만 네.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휘발유차가 두 가지가 섞여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동력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낯선 움직임이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엔진이 꺼졌잖아요. 또 꺼졌네요. 네,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근데 그 캠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예. 그 캠리 플랫폼이 네. 앞으로 새로 나온 아발론이나 네. 뭐 아까 말씀드린 ES300 네. 그리고 시에나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보통 제조사에서 새로운 차를 내놓을 때 보통 감량을 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캠리는 전 세대보다 65kg가 늘어났어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네. 알루미늄 아예 안 쓰고 네. 100% 스틸로 네. 바디 CC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네. 과연 좋은 건가 네. 안 좋은 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을 따봉인데 진짜 따봉인데 우선적으로 차량을 모든 제조사가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량을 했을 때 장점은 뭐 연비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운동 성능 예. 스포츠카들은 점점 가벼운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성능이나 또 모든 면에서 가벼운 게 좋은데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약간 좀 더 차체가 묵직해지죠.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무게가 나가면요? 무게가 좀 더 무거우면. 네. 근데 그 무게가 어디에 무겁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앞에 무게가 많이 몰려 있으면은 당연히 승차감이 좋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 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우리 디자인 옆면 살펴봤잖아요. 아, 예. 근데 푸른 구동의 프로포션처럼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무게 중심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도 이 차량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뒤쪽에다가 이제 앞뒤 무게 배분을 많이 신경을 썼다고 엔지니어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무게는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보다 좀 더 묵직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근데 일반적인 견해로는 차량이 무거워진 거는 단점이에요. 예, 원래 더 가볍게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네. 그 무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에 따라서는 뭐 단순히 말해서 이거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면서도 그 앞뒤 시트 모두 2cm 정도씩 낮아졌어요. 2cm 뭐 22mm 네. 정도 20mm 22mm 정도 낮아졌는데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낮아지면은 시야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운전자가 조금 더 스포티한 운전할 수 있게끔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 낮아지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항상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태열 씨가 우리 카이즈를 좋아해주는 마음처럼 그럼.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시트 포지션이 낮아짐으로써 시야 각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더 운전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게 국내하고 해외하고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요차가 K5하고 소나타가 경쟁을 요차랑 한단 말이에요. 네. 경쟁이 아니라 도전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K5하고 소나타가 도전을 하는 입장이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요 캠리를 그랜저하고 K7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 배기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짜로 얘의 경쟁 차종은 소나타급이냐 그랜저급이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경쟁 차종으로 보면은 차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나타랑 K5가 맞습니다. 네. 차급으로는 맞는데 가격으로 또 비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경쟁 차종으로 봤을 때는 맞지만 가격대는 지금 뭐 소나타나 K5를 살 수 있는 가격에 캠리를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랜저 가격 네. 그래서 같은 급의 경쟁 차종은 맞지만 네. 가격대로 비교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네.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우리 국산차잖아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비 용이성이 그렇죠. 좋겠죠. 아, 정답을 정확하게 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고차 가격도 좋을 거고 제가 캠리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캠리가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솔린 모델 연비가 12.3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 연비가. 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한 16.7로 알고 있어요. 네. 맞나요? 네. 근데 가격이 가솔린은 3,690이고 네. 하이브리드는 4,2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가격 갭이 600 정도가 차이 나요. 네. 근데 과연 근데 연비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난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과연 600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캠리 가솔린을 타고 그 600만 원 그 기름값으로 환전하려면 그렇죠. 30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사실 실연비는 더 좋습니다. 실연비는 더 좋고 또 고속에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기보다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도심을 달리고 그냥 오히려 막히는 길을 달릴 때 연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실연비는 거의 솔직히 20까지 나와요. 20 가까이 나와요. 네. 아, 연비 몰라요. 근데 그 가솔린 캠리는 공인 연비보다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가솔린 캠리는. 그러면은 뭐 주행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속 주행이 가솔린 엔진 캠리는 고속 주행 했을 때 연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캠리는 고속 주행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이런 도심 주행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줄 것이고 그러니까 주행 특성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운전을 이제 하는데 네. 옆에는 또 처음 타셨잖아요. 네. 네. 한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을 해볼게요.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진짜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바퀴 네 바퀴에 이제 상당히 무게가 실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둔탁하고 나쁠 수도 있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묵직하고 안락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세요. 차체 중심 이제 TNGA 플랫폼 자체가 저중심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차량을 전고를 낮추고 하면서 최대한 그런 안락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캠리라는 차종이 뭐 태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적인 차종이에요.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대중적인 차죠.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차기는 한데 기존의 캠리가 주던 느낌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네.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솔직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랜저 시승기도 이제 있어요. 맞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다녀왔던 그 시승기도 이제 있는데 그랜저 3.0 하고 이제 뭐 배기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솔직히 그랜저의 그랜저 3.0 승차감보다도 더 좋아요. 네,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랜저가 더 좋겠죠. 당연히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겠지만 그런 세밀한 세세한 옵션은 이 캠리 하이브리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차감 하나만큼은 훨씬 더 고급스럽다. 이 차량은 은근히 좀 스포티하게 달려도 차가 좀 잘 받아줘요. 기존에 좀 캠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약간 몸이 건조한 느낌? 심심한 느낌? 네. 이게 뭐 색깔이 딱 없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캠리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당히 좀 빠르게 달리고 스포츠하게 달려도 차체가 잘 받아줘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되게 오늘 제가 캠리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해드렸지만 진짜로 엄청 만족스러워.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행 끝나고 이제 헤어짐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 그 오태열 독자님하고 저희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개인적으로 좀 생활의 일탈같이 진짜로 시승도 참여하면서 진짜 좋은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이즈에 감사드립니다. 네. 카이즈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이런 로열티 있는 팬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고맙고요. 네. 네. 별건 아닌데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우와. 네, 이거 안에 네, 비싼 거예요. 비싼 중고나라에 팔면 안 돼요. 알겠죠? 중고나라에 안 팔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까 하고 싶은 말 있다 했잖아요. 구독해주세요. 제발. 제발.